안녕하세요. 서 교수의 통기타 맛집, 한국사 읽어주는 기타맨 서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한국 설화전설 야사야담 모음 열 번째로 계룡산, 계모담, 계불 3년, 구불 10년 이렇게 세 편입니다. 그 첫 번째로 계룡산 내용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충남의 명산 계룡산에 얽힌 전설입니다. 계룡산은 지리산, 경주에 이어 1968년에 세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산으로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 계룡시, 대전광역시에 걸쳐 있습니다. 동학사와 갑사, 신원사 같은 고찰이 있으며 국보와 보물, 지방문화재도 많습니다. 계룡산은 신라 오악 가운데서 서악으로 중국까지 알려졌으며 조선시대에는 삼악 중 중악으로 봉해지기도 했습니다. 계룡산이란 명칭은 무학대사가 산의 형국을 금계포란형, 이것은 금달기 알을 품는 형국이라는 뜻입니다. 금계포란형이자 비룡승천형, 이것은 용이 날아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이라는 뜻입니다. 비룡승천형이라 한 데서 개와 용을 따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풍수지리상 명산으로 꼽혀 조선 초에 계룡산 기슭에 도읍을 건설하려 한 적도 있으며 정감록 같은 비기류에서 한양을 이을 도읍지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계룡산 지역에서는 이성계의 신도 도읍에 얽힌 전설과 정도령의 미래 도읍에 관한 풍설이 널리 전해져 왔고 갑사와 동학사에 얽힌 전설과 용추 계곡에 얽힌 자연 전설 등이 전해왔습니다.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계룡산 도읍에 얽힌 전설이 있는데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운 이성계는 새 도읍지를 물색하다가 계룡산 신도안 일대가 명당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을 도읍지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직접 신도안에 내려온 이성계는 궁궐 자리를 정한 뒤 작업을 서둘러 추춧돌까지 다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 웬 노인이 나타나서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고 정씨가 800년 도읍을 할 자리이니 물러가라 라고 했는데 이니 바로 계룡산신이었습니다. 이성계는 할 수 없이 신도안을 포기하고 물러가서 한양을 도읍지로 정하였습니다. 신도안에서 도읍 건설을 할 때 사람들이 신발에 묻은 흙을 한 곳에 모아서 털었는데 그 흙이 쌓여서 산이 되어 신트리봉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말채찍을 꽂아놓고 간 것이 살아나 자랐는데 이는 말채나무라고 불립니다. 조선 왕조가 망한 뒤 계룡산에 새로운 도읍을 세울 사람은 정도령이라 불립니다. 해도 정출이라 하여 정도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하며 6대 9월에 해운계나 계룡석백하고 초포행선이면 세사가지와 같은 참언들도 전해집니다. 공주시 계룡면에 무네미 고개가 터져 물이 흐르게 되면 계룡산 형세가 산태극, 수태극이 되어 도읍지가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 밖의 전설들을 보면 계룡산 동합사에서 갑사로 넘어오는 길에는 남매탑, 오니탑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돌을 닦다가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를 빼 주었는데 그 호랑이가 보답으로 웬 처녀를 산채로 물어다 주었고 스님이 혼인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처녀는 스님과 남매를 이루어 평생 함께 살면서 돌을 닦았고 사람들이 그들의 덕을 기려 두 개의 탑을 세우니 그것이 바로 남매탑입니다. 남매탑에서 고개를 넘어가면 계룡산 갑사가 있는데 진대라 불리는 커다란 철당간이 있습니다. 갑사와 동학사의 장사가 서로 철당간을 차지하려 경쟁했는데 갑사의 영교대사와 동학사의 여장군이 돌아가며 진대를 빼왔습니다. 원래 여장군이 힘이 더 셌지만 영교대사가 커다란 집신을 삼아 길가에 떨어뜨려 놓은 걸 보고 여장군이 짐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영규대사와 짐대를 놓고 싸운 절은 동학사가 아니라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의 구룡사였다고도 합니다. 구룡사 장수가 갑사에 짐대를 빼앗긴 뒤 구룡사 절은 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계룡산의 자연 전설로는 암영수와 수용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는 신도안 지역에 있는 두 개의 연못으로 거기엔 용이 살고 있었는데 한 곳에는 암놈이 살고 다른 한 곳에는 순놈이 살았는데 그들은 사이좋게 살다가 굴을 뚫고 나와 함께 하늘로 승천했다고 합니다. 암영추와 수용추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데 밑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암영추에 물건을 넣으면 수용추로 나온다고 합니다. 계룡산에 얽힌 전설은 명산의 형세에 관한 해석이 도읍과 새 왕조에 대한 역사적 관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계룡산이 500년 조선 왕조를 이을 800년 도읍지라는 것인데 그 속에는 왕조에 대한 대타의식과 새 세상에 대한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계룡산신이 이성계를 신도안에서 내쫓았다는 설정에 조선 왕조에 대한 부정적인 대타의식이 잘 나타나 있으며 진인 정도령의 출현에 대한 여러 풍설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떠돌고 있는 데에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욕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가 망한 지 100년이 되도록 현지에서 계속 계룡산 도읍설 전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그 기대와 욕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읍설의 핵심 지역이었던 계룡산 신도안 일대는 현재 계룡시로 편입되어 3군 본부가 들어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계룡산 도읍설이 무너진 것으로 해석하지만 일부는 도읍설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설이 잔존 문화가 아니라 현장에서 지역민에게 생활 문화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계룡산 도읍설은 일반 전설과는 성격이 좀 다른 구전예언이라는 정체성을 지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허황한 기대를 담은 유언비어로 볼 수 있으나 그와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현실 대응적 의의를 지닌 이야기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되새기고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그를 위한 행동 방향을 준비하는 이야기로서 현실의 문학과 짝을 이루는 이상의 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설은 미래 역사에 대한 예언적 전승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이야기는 단지 언어적 전승에 그치지 않고 계룡산 일대를 미래 문화의 상징으로 부각시켜 수많은 도인과 무속인 신흥 종교의 본거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구비전승과 역사문화의 이러한 깊은 관련성은
독특하고도 의미 깊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모담 설화입니다. 계모와 전실 자식 사이의 갈등을 다룬 설화입니다. 계모담에는 다양한 장르와 하위 유형을 가로지르는 공통적인 틀로서의 서사 구조가 존재하는데 콩쥐팥쥐형 설화가 대표적입니다. 서사 구조는 친모의 죽음으로 인한 계모의 영입과 그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갈등으로부터 출발하며 주로 계모와 전실 자식의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계모는 끊임없이 전실 자식을 가정에서 소외시키려 하는 한편 죽음을 맞이하거나 가정에서 축출된 전실 자식은 원조자나 배우자를 만나 시련을 극복하고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전실 자식의 귀환으로 계모는 그 악행이 드러나 응징되고 서두에 제시되었던 가정의 갈등은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계모담은 인물 간의 갈등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동원되는 모티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동일한 서사 구조 안에서도 하위 유형마다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계모담은 설화, 민담, 서사무가, 고소설, 신소설 등의 다양한 장르로 존재하면서 서로 영향관계를 맺고 있어서 계모담의 서사 문학적 존재감을 가늠하게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계불 3년, 구불 10년 편입니다. 보통 계불 3년, 구불 10년 형태의 속담처럼 전해지고 있는 전설로 개는 10년 이상 키우면 안 된다는 설화입니다.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닭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닭이 사라졌고 닭을 찾기 위해 나서보니 털이 빠지면서 뱀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닭을 오래 키우면 요물로 변하기 때문에 3년 이상 키우면 안 되고 개도 마찬가지여서 오래 키우다 보면 사람의 생각을 읽고 잡아먹으려 하면 도망가거나 주인 혹은 주변 사람을 무는 등 은혜를 갚기는커녕 앙화를 입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이로는 계불 3년, 견불 5년이라고 해서 구불 10년 대신 견불 5년이라고도 합니다. 닭은 3년 이상 키우면 안 되고 개는 5년 이상 키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닭은 3년이면 고렁이로 변하고 개는 5년 이상 키우면 반드시 주인을 해친다는 속설입니다. 이러한 속설을 바탕으로 견불 5년,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파생되었습니다. 즉 개는 5년 이상 키우면 안 되고 권력은 절대 10년 이상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닭과 개는 인간 사회가 오래전부터 가장 친근한 가축으로 키워온 동물입니다. 그런데 수명이 1에서 2년인 닭이나 대체로 10년 이내의 수명을 가진 개가 통상적인 수명을 넘기게 되면 고렁이로 변하거나 주인을 무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닭이나 개 모두 본래는 야상에 살던 것이 인간 사회에 적응된 것인데 오래 키우다 보면 이들에게 숨겨져 있던 동물의 본성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불 10년, 구불 10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구현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달개 얽힌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개와 관련된 이야기는 소략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 수명보다 오래 산 동물에 대한 신뢰와 불안이 동시에 이야기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개와 관련하여
의구, 의견의 전설이 공존하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는 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개와 관련한 우리 민족의 심상은 인간의 오래된 친구로 여기는 것이지만 구불십년 이야기를 통해서 야생의 기질이 언제든지 드러날 수도 있는 가축을 경계하는 인식 또한 잘 드러납니다.